네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PG입니다. 자, 근데 제가 이 프로를, EJ를 2월 14일 날이 첫 방송이었어요. 근데 첫 방송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 T플렉스라는 종목이었는데 그게 84% 수익이 났고요. 또 두 번째 날,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SPG입니다.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SPG인데요. 자, 이게 그때 11,250원에 추천을 해드렸더라고요. 이때였어요, 이때. 야, 그러니까 이 차트 보시면 이때였으니까 정말로 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,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72%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. 자,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도 그렇습니다. 좀 쫓아간 종목들,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수익이 잘 안 납니다. 그런데 철저하게 실적 좋은 종목들, 이런 것들을 기다려서 좀 이렇게 많이 조정받았을 때, 그럴 때 사면 이런 종목이 수익이 크게 납니다. 자, 그래서 그때 1000%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희열을 기울여서 뽑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이게 72% 수익이 났는데 3개월이 지나서 저 수익률표에 빠져서 또 재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. 자, 이 SPG는 정밀 제어형 모터하고 감속기를 주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. 자, 그리고 국내 감속기 부분에서 뭐 저 시장 점유율이 55%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. 그리고 이 감속기가, 특히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만드는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뭐 일본제 일제를 주로 많이 이렇게 사와서 썼는데요. SPG가 그런 부분들을 국산화를 했어요. 그래서 또 다른 기업들도 이 정밀 감속기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SPG가 가장 선두에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자, 그리고 정밀 감속기 시장이 지금 이제는 아마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거예요. 이 감속기가 뭐냐 하면 어떤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이 에너지가 이동이 될 때 그때 이 회전수를 좀 줄여줘야 돼요. 그래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죠. 자, 그거를 하는 기아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.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저 속도를 줄여주는,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, 자, 그러다 보니까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뭐 이런 산업에 상당히 좀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반도체 후공정 쪽이죠. 검사 장비 쪽.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감속기에 대한 수요들,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요. 또 뭐 공작기계 같은 것들, 이런 쪽에서도 정밀 감속기의 수요가 많습니다.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또 테마를 형성하기도 하죠.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, 뭐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좀 많이 이 수요가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올해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올해 한 섹터만, 그냥 다른 거 말고 한 섹터만 딱 찍어라 그러면, 올해 초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로봇 섹터를 저는 찍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변함없습니다.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로봇 관련주들 거의 안 빠졌지 않습니까?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손해를 봤지만, 저 추천주의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, 그렇죠, 뭐 처음에 적어도 두 번째 추천해드리는 건데 처음에 10몇% 수익 났고 두 번째도 지금 뭐 한 10% 정도 두 자릿대 수익률은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로봇 산업들,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개화돼가는 그런 시기가 올해가 될 겁니다. 자,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. 뭐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4.66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자, 실적 부분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. 보시게 되면, 자, 1분기에, 작년 1분기에 이게 영업이익이 한 48억 정도 나왔습니다. 자, 근데 뭐 작년 1분기도 실적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1분기는 거의 그것보다 두 배 가까이가 나왔어요. 8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.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1분기에 898억 정도 됐는데 올해 1분기에 88억 정도가 1분기 매출액으로
1173억 정도가 1분기 매출액으로 찍혀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, 그래서 신고가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시장이 워낙 악장이었죠. 그런 시장이었어요. 처음에는 버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면 어떤 종목이 안 빠졌나 하고 이렇게 보다가 그 종목을 두들겨 패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시장은 그런 시장이었죠.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도 억울하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4.6% 정도나 빠졌기 때문에 실적 사상 최고치로 나오고 성장세는 계속 이어갈 걸로 전망되고 전방산업이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려고 그러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면 주가가 빠지면 땡큐 아니겠습니까? 자, 처음에 추천드릴 때 2월 달에 그때는 11,250원이었었는데요. 지금 그때 가격까지 기다리려면 뭐 안 될 것 같아요. 그 가격까지는 도저히 안 내려올 것 같고.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 많이 빠져 내려왔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지금 뭐 62평선도 살아있고 122평선 역시 마찬가지 우상향 하는 모습입니다. 자, 지금 22평선까지 완전 정배열된 상태예요. 자, 차트가 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된 종목이 지금 전체 종목들 다 돌려봐도 거의 없습니다. 그만큼 강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뭐 어떤 테마로, 투기성으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그렇게 아주 좀 차근차근 움직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. 자, 지금 뭐 조정 받는 구간은 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, 자,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. 일단 목표가는 한 17,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. 1차 목표가를 요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고, 뭐 17,500원 정도 가면 그때 상황 봐서 더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길게 본다라면 그냥 안 팔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에요. 자, 목표가는 17,500원, 손절가는 13,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